있는데요. 오늘 시간 내에서 공간을 뛰쳐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학년이죠?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네. 대학교 3학년. 그러면 우리 지금 학생 이름이? 노태환. 지금 우리 대학님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기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선수들은 당당하게 인공기를 자기네 나라 국기를 몸에 달고 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극기를 안 달리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기분 나빠서 올림픽 안 보고 있고요. 올림픽 안 보고서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있어서는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촛불 시위장에 보면은 저도 그런 시에 촛불 시장에 갔었거든요. 촛불 시장에 갔더니 중고등학생들이 한 20명이 쫙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저를 누구지 모르니까 학생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오늘 촛불 들러 왔어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 하러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줌마 누구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그러면서 저게 묻는 얘기가, 자기 담임선생님이 정교수 선생님이래. 그래서 나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공산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지금의 신적이,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끝난 상황이니까 생각할 게 없죠. 근데 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겠죠. 네. 우리 공산화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이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잠깐 마이크를 우리 옆에 똘똘합니다. 네. 어느 학교? 저는 RTC로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네. 생일 전에 입대를 했고 그래요? 네, 지금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오신 분들 아직 형님이 아직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있잖아요. 한번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맞춰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저 국도 잔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태극기를 들 수밖에 없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왜? 왜 김정일이 뭔가 하는 좀 신선한 건데 왜 비스마크의 이산투기가 왜 업무를 해야 되고 왜 청와대 경호들이 왜 업무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국토의 살면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목적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지 국교의 시장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아르티시 맞네요. 너무너무 멋지죠?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힘들었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아직 다 안 들어왔지만 한번 갖고 계시는 깃발 번쩍 들어보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는 그러한 우리 외침을 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번쩍 들고 항상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제 안에서 저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제 친구들이 다 있었네요. 대한민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아, 그럼요. 아주 우리 이쁜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몇 살이죠? 15살 중학생입니다. 한번 오늘 여기 나온 소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나 저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너무 말 같지도 않는 현실이 일어나서 정말 답답하고 또 이래도 되나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태극기와 그리고 미국 국기를 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대한민국도 아직 빛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